3월 25일입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망이라고 해서 제목이 너무 그럴싸하나요? 너무 거창한가요? 우리 개발자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망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우리 개발자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진행하는 일과 좀 관련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머신러닝 관련 강좌 이두 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준비해야 될게 많아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판다스도 있고 numpy도 있고 등등. 요걸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판다스, numpy, scipy 요런 것들입니다. 등등 정리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해서도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강의 녹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드밴스드 블록체인이라고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인데 고급 과정이죠. 대학원 수준입니다. 대학원 수준. 대학원 수준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것도 강좌를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ABC 코딩을 진행합니다. ABC 코딩하고 요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보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표면적 이유, 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흔히 생각하듯이 나토의 동진, 나토가 원래 나토는 이게 독일, 프랑스 이쪽이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쪽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리투아니아 아니아라든가 에스토니아라든가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등등등 이 나라들이 추가됐죠. 이 나라들이 예전에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있던 속해 있던 나라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들은 소비에트 연방 소속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속에서 나토 그러니까 나토라는 미국이죠. 미국 쪽으로 편입된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 들어오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니까 우크라이나까지 온 거죠. 우크라이나까지 왔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에스토니아, 토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이런 나라까지 오는 거는 리투아니아, 니아 이런 나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폴란드까지도 봐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오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게 러시아 입장이죠. 왜냐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의 핵미사일이나 미사일, 생물학, 생화학 무기를 배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랑 바로 국경을 맞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전쟁의 이유입니다. 표면적이기도 하고 또 사실 또뭐 그런 점이 없진 않죠. 없진 않는데 근데 제가 보는 건 아니고 다른 관점도 있어요. 다른 관점 제가 이걸 분석하는 거 제가 국제 정치학자가 아닌 이상 이런 걸뭐 파악을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국제 정치학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이유, 본질적 이유는 미중 전쟁의 예행 연습, 예행이라고 전초라고 해야 되나요? 전초. 미중 전쟁의 전초.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중 전쟁의 대리전 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리전쟁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력 부상이 그 원인이라는 거죠. 경제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력이 점점 나아져서, 예를 들어서 2030년 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세계전역의 자원전쟁, 희귀광물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오일, 가스라든가, 이런 자원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도 가능하고, 그리고 헤게모니, 국제질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질서를 둘러싼 헤게모니 전쟁도 가능하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보다 더 경제력을 갖는, 경제적으로 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달러는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만 있으면은 종이를 주고 세계 전역의 모든 자원과 가치 있는 상품들을 다 교환하는 거죠. 종이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예요? 이건 종이와 달러라고 하는 종이죠. 종이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달러라고 하는 종이를 주고 한국에서 뭐 최신 아이오닉 파이브라든가 등등 최신 상품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능력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미국이 세계 질서를 결정할 수 있는 세계의 경찰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군사력이죠. 그 막강한 군사력의 근원은 미국의 경제력입니다. 그죠? 미국의 경제력이 군사력을 이제 뒷받침하고 그 군사력이 결국은 요런 능력으로 귀결되는데, 중국이 점점점 경제적인 능력을 미국을 초월하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종의, 그러니까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쩐의 전쟁이라는 거죠. 쩐의 전쟁인데 누구의 전쟁이냐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쩐의 전쟁.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년 어떤 타당성이 영 없진 않다고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입장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면은 정말 전쟁 수행 능력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그야말로 정말 합격점 미만이라. 왜냐니까 만약 내가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했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공간 웹을 구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공간 웹은 그냥 공간 웹은 제가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공간 웹은 모든 공간을 특정 크기의 단위 공간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각 공간에 IPv6 주소를 할당하는 IPv6 주소를 할당하는 거. 그런 다음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거.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 한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영토를 포괄하는 단위 공간 사각형 전사각형의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m 특정 크기라기보다는 가로 세로 10m 가로 높이죠. 높이 10m의 정육면체라고 그럴까요? 육면체. 이게 단위 공간으로 합시다. 정육면체로 분할하는. 분할한 다음에 각각의 육면체에 IPv6 주소를 할당하는. 그죠? 그러면 한국을 뭐 지상 100m, 지하 100m 이 어떤 한국 전체 국토를 포괄하는 수억 개의 단위 공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억 개의 단위 공간. 이게 웹3라고 하는 것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요즘 뜨고 있는 웹3라는 게 별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웹3 들어보셨죠? 웹3도 이런 의미예요. 공간 웹이에요. 이 웹3에서는 이거 스페셜 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셜 웹. 스페셜인가요? TIL인가? 요렇게 표현하는데, 공간 웹은 우리는 스페이스 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페이스 웹. 요거는 뭐 우리는 공간 웹에 대해서는 벌써 10년도 넘게 전에 개념을 다 정리를 해둔 거예요. 코딩 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요렇게 한국을 예를 들어서 1억 개의 공간으로 분할을 하고, 그죠? 1억 개의 공간으로 분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공간에 IPv6 주소를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각 공간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죠? 그러니까 IPv6 주소를 할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웹페이지를 할당한단 말이죠. 각 공간에 웹페이지를 할당하고 그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 웹페이지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의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m의 공간으로 한국의 국토 전역을 분할한 다음에 그 각각의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그 공간에 탱크가 있는지 혹은 사람이 있는지 등등을 이 웹페이지에 기록하는 거죠. 각 공간의 정보. 그 공간에 뭐 건물이 있다
혹은 뭐 수도가 있다, 혹은 뭐 전주가 있다,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탱크가 있을 수도 있고, 탱크가 있다, 혹은 전투기가 있다, 혹은 전투 뭐 전투 부대가 있다 등등등등의 정보를 해당 웹페이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억 개의 웹페이지가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어떻게 갱신하냐니까 바로 무인 드론이죠. 드론 규모는 뭐 크기 아주 큰 드론도 가능하고, 혹은 잠자리만한 잠자리 크기의 소형 드론. 지금 이제 파리만한 크기도 나왔어요. 파리 크기의 드론도 있습니다. 그러한 드론으로서 각 공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을 포괄하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스스로 구축되어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을 침입한 적이 있다면 그 적이 이러한 정보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공간 외곽을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뭐 적에도 LEO라 그러나요? LEO 적에도 통신 위성을 이용하든가, 혹은 드론을 이용하거나 드론 등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무인 잠수정 발사체, 그죠?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등등을 발사할 수 있는 어떤 발사체라고 그래야 되겠죠? 등의 발사체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목표를 타격한다. 목표를 타격하는. 요게 다예요. 그러면 실제 군부대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전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마무리된 후에 수습 목적의 부대를 투입한. 수습을 위한 뒷정리죠. 위한 부대를 투입한.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은 처음부터 수습 부대가 전투 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했다 그런다면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다 가능한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 웹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 특히 주로 이건 메시 네트워크를 쓰는데, 전쟁에서 메시 네트워크라는 걸 써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 네트워크는 어떤 경우에도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잠수함이라든가, 혹은 뭐 무인 탱크라든가, 혹은 뭐 무인 장갑차라든가, 뭐 무인 드론이라든가, 드론 등의 발사체, 그리고 목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타격 수단을 결정하는 무슨 말이냐니까, 뭐 대규모 기지다, 대규모 기지를 파괴하고 싶다, 그러면 현무 같은 거 써야 되죠. 그죠? 현무 미사일 같은,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기지다, 뭐 야운트라든가, 지르콘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입니다. 등등, 뭐 청금이라든가, 청금은 뭐 공대공이죠. 공대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등등등등 다양한 미사일, 그냥 스탠다드 미사일이라 그래요. 스탠다드 미사일을 이용해서 목표지를 타격하는 거죠. 탱크는 탱크에 맞는 미사일. 그리고 저게 뭐 개인 보병이다, 보병에게 맞는 타격 수단을 투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을 했다고 하면 합격점이죠. 그런데 정말 원시적인 방식으로 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대한 인명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승리할 거로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 뒤에 결과적으로는 쪽으로 러시아가 승리할 것 같아요. 왜 승리하느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발자 관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능력이 누가 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상으로, 국제 질서에 의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걸로 기결될 것 같다는 거죠. 승리로 기결될 것 같아요. 국제 질서에 따라,
국제적 질서. 국제적 질서라고 한다면은 무슨 말이냐니까 인도와 중국의 태도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태도에 의해 러시아 성립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가 패배를 할 유일한 경우의 수는 인도와 중국이 미국 편을 드는 겁니다. 근데 인도와 중국이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제로예요. 인도와 중국이 미국 편을 들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봐요. 왜냐니까 러시아가 패배하려면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경제력이 바닥 나가지고 더 이상 자원을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건데 인도와 중국이 받쳐주는 이상 러시아가 자원이 바닥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거죠. 러시아가 군인 정신이 더 뛰어나다거나 혹은 전투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인도와 중국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루블화와 중국의 위안화도 가치를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엄청 가치가 내려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루블화의 가치, 위안화의 가치 백 넣어볼까요? The price change of Chinese 위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원화 대보다 미국 달러가 낫겠죠? US 달러. US 달러가 어디 있나요? US 달러. 쭉쭉쭉쭉. United States 달러. 여기 있군요. 아, 한참 참았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1년을 볼까요? 한 달보다는 한달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지난 5일을 봅시다. 지난 5일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24일 어제부터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루블화도 마찬가지 같대요. 러시안 루블도 마찬가지로 5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5일을 보죠. 5일을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3월 22일 이때 비교해 보시면은 쫙 3월 23일 정도부터 쫙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다가 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조만간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혹은 1년을 보면 이렇게 1년 보면 확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이 시점이 전쟁이 발발한 시점입니다. 발발한 시점에 완전 바닥을 내려갔죠. 3월 8일날 저점을 찍고 그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시점, 요 시점, 그러니까 전쟁 발생하기 이전 시점까지 아마 올라갈 거라 봐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째, 위안화 같은 경우, 루블화의 경우에는 석유 가스 대금을 결제 통화를 루블화로 지정을 했죠. 3월 24일인가요? 3월 24일날, 그젠가, 러시아산 석유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 통화면은 이 말은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모든 한국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이 루블화 리저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리저브. 리저브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가스 대금, 석유 대금을 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도 1대1로 프로젝트가 제일 관건이에요. 1대1로 프로젝트. 요거 여러분들 뭐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원로드인가요? 원벨트 원로드.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게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 이거 다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로 이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바라는 거지 실제 실패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 성공합니다. 100%. 그래서 이게 완성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에서부터 거쳐가는 나라들 보면 인도네시아를 거쳐가죠, 인도 거쳐가고 파키스탄 거쳐서 인도 거쳐서 아프리카, 나이로비 거쳐서 쭉쭉쭉쭉 지나가잖아요. 또 위로도 지나가고 지금 여기는 러시아 벨트는 빠져 있는데 러시아 유라시안 철도도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거쳐가는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이 일대일로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물류망이에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역을 위한 거예요. 그죠? 무역량이 이 루트를 따라서 무역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무역량이 중국과의 무역량이 엄청난데 이것까지 완성되면은 그때는 중국이 완전하게 기축통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중국도 기축통화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전 에피소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동서가 별도의 금융 체계. 달러 기존의 USD죠. USD의 기축통화, USD의 가치, 역할이 축소되고 그 축소된 역할만큼 위안화와 루블화가 의 가치, 역할이 확대돼. 그리고 루블화는 러시아에서 말하는 유라시아 경제권이죠. 유라시아 경제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위안화는 1대1로 1대1로 경제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입니다. 항상 본론이 한참 뒤에 나왔는데 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시 반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등 기존의 모든 암호화폐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실용성이. 관심은 잠깐 있었을지 몰라지만은 실용성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쓰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화폐는 실제 결제 수단으로 역할할 수 없어요. 단지 지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 경제의 어떤 머무를 수밖에 없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ABC 화폐죠. ABC 화폐는 국가를 운영 주체를 하고 있어요. 국가를 운영 주체로 상장합니다. 이거 혹시 뭐 이미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여기 우리 ABC에 대해서 리얼타임 코리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ABC 그죠? ABC 프로토콜도 나와 있고 등등등등 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빠른 것에서 처음부터 국가를 운영 주체로 상장한 암호화폐예요. ABC 그죠? 그러니까 국가들 간에 달러로 결제를 하건 위안화로 결제를 하건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를 하든 어떤 국가의 통화로 결제를 하든 상관없이 ABC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ABC 화폐는 모든 국적 화폐와 호환되는 거예요. ABC는 모든 국적 화폐와 호환되도록 설계. 그러니까 나는 달러로 받고 싶다 돈을. 그러면 ABC로 결제하면 돼요. 나는 위안화로 받고 싶다. 역시 ABC로 결제하면 되고. 루블화로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ABC로 결제하면 돼요. ABC로 결제하면 그것이 바로 루블화가 되고 위안화가 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USD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위안화와 루블화는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ABC는 모든 결제 통화를 대신할 것이다. ABC는 모든 국적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화폐 대신할 암호화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코딩을 만약 성공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코딩을 해낸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자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전쟁은 쩐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예외는 아니고 쩐의 전쟁이고 본질적으로 이 전쟁을 만들어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경제전쟁이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본질적인 동의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낸 이유는 워낙이 전쟁 수행 능력이 워낙이 원시적이었다는 거죠. 워낙이 원시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명피해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피에드를 최소.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인명 피해, 그러니까 전사자라 되면 전사자 수가 많은 이유,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워낙이 원시적이다. 원시적 작전 능력. 우리 한국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웹이라든가 현대의 정보기술이라든가 위성기술, 이걸 지금에서 쓰고 있어 보니까, 지금에서야 러시아가 드론을 쓰기 시작했죠. 최근에 와서 전쟁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가 드론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나요? 러시아의 헬기라든가 탱크 피해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죠? 최근 며칠 전부터죠. 며칠 전부터 러시아가 드론을 운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탱크라든가 헬기 등의 피해가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드론을 운용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워낙 원시적인 작전이었죠. 고위층이죠. 지도부에. 두 번째 이유는 또 있어요. 워낙이 러시아군의 작전 능력이 한국군과 비슷하게 밑바닥 수준이었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 보기에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니까,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도시 공습을 안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저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도시 전체를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민간인들만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군인들만 타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의 전사자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간인 피해를 왜 최소화하려고 했는지, 러시아가 그 이유가 뭐 따로 있겠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하여튼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이제 러시아가 드론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피해가, 러시아군의 피해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승리,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제가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다른 어떤 정치학자들이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좀 보자면, 인도와 미국 때문에, 인도와 미국이 미국의 그 요구대로 중국이 러시아와의 모든 무역 거래를 차단하고,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모든 상품 구매라든가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는 지금 소모된 자원들, 탱크라든가 등등을 보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인구수라든가 자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싸움을 더 잘했을 거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에서 어떤 정신력이라든가, 뭐 불굴의 투지라든가, 뭐 훈련 수준이라든가, 장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에요.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결정적인 것은 국제정세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이번에 국제정세, 유럽이라든가 등등이 전부 다 미국 편,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바람에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고 처음에 전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인도 중국 때문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ABC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관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대로, 혹은 끝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국제적인 금융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돼 나갈 것이고, 올해 말까지 아마 완전히 별개의, 지금의 어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효과, 가장 큰 결과는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 달러화의 가치가 역할이 대폭 축소될. 달러의 역할이 대폭. 그리고 우리 ABC와 같은 새로운 화폐, 그죠? 새로운 화폐의 기능, 만약 코딩 설계한 대로만 코딩이 된다면 ABC 화폐가 정말 기존의 모든 국제 통화와 암호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보죠. 자, 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지금 파이썬 데이터데스 사이언스 요 준비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어드밴스드 블록체인 강좌까지 하고 아마 여기까지 진행하려면 5, 6월 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5, 6월 이후에 ABC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실제로 동작하는 설계한 대로 설계한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구현한다는 것 구현하는 거예요. 코딩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꽤 많아요. 꽤 많긴 한데 그래도 요것만 보시더라도 굵은 줄거리는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